그리고 대장동 관련 문자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네, 김사랑 맞아요. 씨에게 1공단은 아킬레스건이시죠. 1공단은 어찌할 것인가. 1공단은 민선에서 이길 수 있다. 고발하겠다. 문자를 나누는 시기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김사랑 씨는 왜 이재선 씨가 그 대장동 1공단을 계속 얘기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 그건 당연히 잘 몰랐죠. 네. 아니 나는 467억이 네. 중요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상권 활성화 자금 문제로 네. 이제 한 거고 또 저 이재선 시장 형이라고 해놓은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전에 시장에 형이었었다고 너무 이제 좀 그래서 그냥 내가 혹시나 까먹을까 싶어서 옆에는 시장 형이라고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입력을 할 당시에 이재선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재명이 성남 시장이었으니까 시장형 이렇게도 해놓은 거였었어요. 요즘 사실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렇게 공개를 해도 조작이다라는 지적이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사랑 씨와 고 이재선 씨가 연락을 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재선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망자가 되셔서 그 미망인인 박인봉 님과 아주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 긴 시간 문자와 전화 드렸고 늦게 진짜 기적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후 분석을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이렇게 뵙게 됐어요. 돌아가신 이재선 씨의 핸드폰을 충전해서 전원을 켜서 확인을 해달라 김사랑 씨와 아는 사이가 맞는지 물었는데 진짜 김사랑 씨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그 산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김사랑 씨랑 연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큰 거니까. 그래서 자기 집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걱정이 되잖아. 시장이다 네네. 뭐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내가 최근에 통화를 해도 아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러면서 자기는 너무 이제 예전에 기자들한테 너무 시달리고 내가 이 말 하면 다른 말로 더 많은 언론으로 확 덮어서 자기 집안을 하도 미친 사람을 만드니까 자기는 이 기자들 전화도 받기가 싫었었대요. 근데 이제 뭐에 좀 마음이 열리셨냐면 이 팩폭 시스터를 봤나 봐요. 아,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아, 예. 그러면서 자기 그런 거를 잘 몰랐고 자기 이제 애기 아빠가 그 골든벨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그 영상을 올려줬는데 그게 자기가 너무 그 가슴에 참 아프면서 그 저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애기 아빠를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를 비춰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제가 받았어. 안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박인복 여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솔직히 뭐 내가 뭐 정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동 사건 내가 먼저 알아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재선 씨 다 빼고도. 그건 뭐 내가 영웅 되는 거잖아. 근데 야, 이재선 씨가 너무 이제 착하고 마음씨가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그 앞에다가 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재선 씨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 문제점을 짚어줬었던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재선 씨가 너무 억울했게 너무 정신병자로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선 씨가 아닌 진짜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인권이 유린된 있는 이거를 항상 다시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아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아빠는 정말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의협심이 만나가지고 불의를 못 참는 것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이재선 씨 얘기를 이제 먼저 한 거예요. 이 문제점이 있고 성남을 그만큼 사랑하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하고 이 문제는 처음에 제기했던 거는 이재선 씨다. 네. 돌아가셨는데 판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든벨 사진을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 보고. 그 넣었는데 어떻게 찾았냐고 그러더라고 그때. 인터넷에서 그 젊은 친구들 찾아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아이 같은 모습을 미소를 저기 동영상이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 못 보여드리는데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처럼 웃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런 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했더니 이제 그 영상을 밑에, 보시고 네. 저거를 봤나 봐요. 그날, 세상에서 모든 존경보다 값진 것은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거다. 이 글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유재선 씨가 이런 분이셨거든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인봉님과 제가 어렵게 그 연락이 되어서 그 망자가 되신 그 남편분 핸드폰을 제발 충전해서 캡처해달라고 말하기가 저도 참 고통스러웠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피디님. 이재선 씨 핸드폰 그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사모님에서 저기에 지금 사모님이 보내주신 건데 저렇게 입력을 하셨구나. 김사랑 씨는 아 맞아요. NT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아 맞아. 아니 이게 뭐냐면 제 네. 그러니까 저거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살던 데가 이제 은행동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은행동. 이제 나보고 이제 어디 사냐고 물어를 봤었어요. 예, 그래서 예. 내가 저는 은행동에 살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의 이제 거주지인 은행동을 저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네. 은행동 그리고 저건 이제 안티 이재명인데 아마 네. 노안으로 노안으로 아마 이제 엔티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엔티 발음이 더 이제 세련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엔티라는 발음을 선택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딱 입력이 돼 있네요. 아, 참 신기하네 내가 봐도. 모르셨죠? 나는 근데, 저렇게 입력이 돼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저 나 하면 이재선이라고 지금 떠 있는 오른쪽 화면을 보면 이재선 핸드폰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선 핸드폰에서 사랑을 검색하면 나는 내가 저렇게 입력이 돼 있는지 난 엔티 이재명이시라고 하십니다. 예 인정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예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제보를 준 거예요. 이제 저거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보시고서는 네. 아 이제 김사랑한테는 내가 자료를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네. 한 것 같아 보니까 저렇게 입력이 됐을 정도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그 세상에 어떤 분이었는지 곧 알아줄 거라면서 고인이 되셨지만 망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냈다고. 아 맞아요. 그 저한테도 예. 그런 항상 그런 예. 그 문자를 보냈었어요. 진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선의 서비스, 진 인사 대천명, 사필 규정, 진실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름을 증명할 법수 연결초. 본인이 법수 연결초라는. 근데 저 단어는. 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단어는, 저 문자는 항상 진인사 대천명 사필 규정 그리고 진실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거는 저한테 보낸 문자에도 항상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맞아요. 제가 지금 저거는 박인봉님께서 다 찍어서 실시간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다가 또 하나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김사랑 씨랑 연결을 했는지 네. 김사랑 씨가 너 왜 내 말을 안 믿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재선 씨와 나는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걸 그냥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증거를 찾았어요. 김사랑 씨가 저한테 보낸 문자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재선 씨가 보낸 문자인데 TV 조선 기자 신땡땡 누굽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 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7일 날 제가 얘 아는 후배니까 친한 후배니까 난 너, 깜짝 놀랐어요. 너 전화 그랬어.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거는 이름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너 혹시 이때 이재선 씨한테 연락했어? 맞대요. 난 그게 더 놀랐어. 그래서 제가 쓰리 체크를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세 곳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맞대요. 자기가 그때 검증단에 있어서 이재선 씨 측에 연락을 했대요. 이재선 씨가 그러면서 예. 그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기가 되면 안 된다고. 네. 이거 반드시 알려가지고 쟤는 깜빵 보내야지 된다고. 이거 나 지금 형이지만 정말 창피해요. 정말 이런 동생이 될 줄 몰랐거든요.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그 네. 말 그대로 정신병원은 제가 혼자만 가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있었구나 맞아요 이러면서 이 기자가 연락이 올 거예요 자기랑 연락을 다 했다고 그러면서 김사랑 씨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서 제 사건도 같이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를 했죠 이 친구한테. 그랬더니 신 기자 진짜 그때 있었던 게 맞았니? 자기 소속이 지금 검증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요? 예.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팀과 다 연락한 내용 공유했고 그러면 김사랑님이 이게 이재선 씨랑 나는 톡이라는 걸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증을 했고 전화번호까지 다 찍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네, 근데 정말 슬픈 건 뭐냐면요. 네. 제가 박인봉님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문자를 받으시면서 당하셨느냐, 뭐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셨느냐, 고통 당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문자 좀 달라고 했더니.
자신은 고소를 당한 바가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가 거기서 아직도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출연을 해서 막 이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를 받은 것들을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소취하가 들어오는데 결국은 소송을 취한 거예요. 문자를 공개한 거 가지고 고소를 당했으니까 저 김미선을 통해서 문자를 공개하면 김미선도 소송에 당할 거니까 자신이 어떤 문자를 이재명 씨한테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소취하서를 보내셨는데 이 사건과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원고 이재명으로부터 한 줄짜리 소취하서가 와서 이것도... 사건이 2019년 9월에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한참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재선 씨의 이제 따님이 그 올려놨어요. 그 이재선 씨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또 몰래 또 몰래 이제 그 장례식을 갔잖아요. 거기서도 제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선 씨의 그 따님이 그 올려놨었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이렇게 고소도 취하도 안 해놓고서 자기가 마치 무슨 의로운 형제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 가족인 아버님 돌아가신 데까지 온 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소도 안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먼년 하면서 그 별소리를 다 들은 문자를 본인이 욕한 문자를 공개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아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사실 있는 그대로 해도 내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면 아니 그게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이게 법도 나는 거꾸로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욕을 다 감당하고 다 받은 거는 이재선 씨 와이프예요. 사모님이죠. 욕을 한 건 이재명이에요. 내가 욕을 받아가지고 억울해서 이렇게를 내가 이런 욕을 다 이재명한테 내가 받았어요.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으로 건다?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박인복 씨께서는 언젠가 세상은 우리 아이들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진을 저한테 처음으로 공개를 해주셨고 또한 지금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